한 번만 더 점심시간에 사라지거나 핸드폰 꺼놓기만 해. 냄새! 당분간 약속 잡지 마. 하늘랑 놀아주게. 그럼 나도 그럴 생각이었어. 들어가. 아, 먼저 들어가세요. 자. 수고. 이 가격이면 잘 넘기는 거야. 요즘 매물 없어. 전세 계약서나 잘 좀 써주세요. 어서 오세요. 네. 최신형 핸드폰 좀 보여줘요.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걸로. 선물하시게요? 네. 자, 요거 하고요. 요거. 요 세 개가 가장 최신형 핸드폰입니다. 요게 가장 잘 나가는 폰입니다. 아, 이거 좋네. 근데 말해요, 이거 집에서 몰이 갈 수 있나? 예? 아, 잠깐만. 들어주세요. 어, 여보. 자기 어디야? 뭐 물어볼 게 있어서 왔는데 또 자리 비운 거야? 화장실이야, 화장실. 사람이 그새를 못 참고 곧 갈게. 의심은? 핸드폰 명의도 선생님 걸로 하실 거죠? 네. 커플 요금제로 묶어드리겠습니다. 그렇지. 아저씨 역시 센스가 있어. 자, 여기 체크해 주시고요. 네? 네, 번호 하나 골라 주십시오. 예, 뒤에 네 자리입니다. 네, 여기 사인해 주시고요. 나중에 올 시간 없으니까요. 바로 개통해줘요. 아, 예, 알겠습니다. 네. 자, 카드 받으시고요. 예. 핸드폰 고리예요. 야광입니다. 깜찍하네. 다 됐습니다. 예. 핸드폰은 여기 있고요. 네. 카드는 여기 있습니다. 사인해 주시고요. 요건 특별히 서비스로 드리는 겁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루키가 날 좋아해? 하긴 데미무어보단 내가 어리지. 출근하세요? 네, 또 뵙네요. 근데 우리 우진 씨랑은 어떻게 하는 사이세요? 다리만. 아, 제가 사는 집 주인이고 저는 세입자예요. 아, 어머, 그럼 그 집이 자기 집이었어? 어. 자기 우리 옆집으로 이사 오려고 그 집 산 거구나. 그냥. 너 데려다 주다 보니까 예뻐서. 그럼 전 이만. 더우니까 운동하지 말고 영화 보러 가자. 지금? 어, 어제 못 본 영화 보자. 준이는 뭐해? 친구들하고 박물관 가기로 했는데요. 아, 그래? 그럼 몇 시 모는데? 그냥. 아니, 아저씨가 준이한테 줄 게 있는데. 글쎄, 뭘까요? 알아맞혀봐 준이가. 뭐? 아니야. 뭐? 야, 준이가 그게 필요한가 보다. 야, 그것도 아닌데. 아니. 준이 상상력이 그거밖에 안 되나? 설마 그 준이 내 아들 현준? 아니, 다시 할게. 너 지금 나 미행하는 거냐? 나도 출근하는 거야. 묻는 말에 대답이나 하시지. 내 친구 준이다. 김준. 약국 한 원에. 내가 경고했을 텐데 준이 만나지 말라고. 넌 루키 만나도 되고 난 준이 만나면 안 되냐? 내가 루키를 만나든 통키를 만나든 난 준이 옆에 어신거리면 죽어. 뭐? 은영이 출근했을까? 천, 당신 통장이 몇 개였더라? 알았어. 안 만나면 되잖아. 은영이 이름만 나도 꼼짝 못하는 게.
너도 똑같아. 여자친구한테나 잘할 것이지 괜한 오해나 사기하고 말이야.